지난 3월 아까운 청춘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변희수. 24살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우셨어요. 길고양이 구조했다는 거예요. 사진 보시면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죠. 뭐 이런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글을 확인할 수 있는 행적이 그 고양이 예방 접종하러 갔다는 게. 그녀는 지난해 1월 떨리는 목소리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저는 제 6군단 5기와 여단 전차 조종수 하자 변희수입니다. 군 복무 중에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 군인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우울증이 심화되고 저희 성별 정체성을 떠나 제가 이 나라를 지키게 된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제게 그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감사합니다. 통일! 육군 본부는 변하사를 군에서 내보냈습니다. 통일! 직업 군인이 복무 도중 성 전환을 했고 이를 공개한 것은 국군 창설 이후 처음입니다. 여기 이렇게 박혀 있는 것처럼 저는 아직 네. 저는 육군이고 저는 아직 조국을 위해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군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던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지 1년여 만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저희 PD수첩은 1년 전 변희수 하사를 만났습니다. 군대에서 강제로 쫓겨났지만 반드시 군대로 돌아가겠다는 의지가 정말 강했던 23살 젊은이였습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저희 PD수첩도 큰 충격을 받았고요. 지난 1년 사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파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변하사는 유서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네, 변하사가 숨진 자택에서도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변하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이유를 찾기 위해 수소문한 끝에 이 영상을 어렵게 구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3개월 전에 남긴 영상인데요. 무엇이 변하사를 그토록 힘들게 했는지 아직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은 생전 마지막 육성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변하사님 이렇게 얼굴을 위해서 박수 한번. 슬레이트. 아, 벌써 아시네. 가장 상처받았던 기분이 언짢고 상했던 단어나 일들이 있었던가요? 그냥 이제 잘 알아보지도 못하고 가짜 뉴스들이 많았죠. 뭐 무단으로 타양에서 갔니 뭐 다 그 군단까지 보고돼가지고 갔는데도 그걸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진짜 그건 좀 아니겠죠. 변희수 하사는 군과 자신을 둘러싼 오해들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녀에게 군의 의미가 특별한 만큼 상처는 더 컸습니다. 변하사에게 군인은 유일한 꿈이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부사관 특성화 고등학교를 선택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변하사의 고등학교 친구를 만났습니다. 희수는 군대 위키백과 약간 이런 친구였죠. 뭐 군인이 되려면은 뭐 어떻게 무슨 공부를 해서 뭐 무슨 과정을 거치고 그 훈련소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그런 거는 거의 진로 담당 선생님들보다 더 꿰뚫고 있었죠, 희수가. 일단 군에 대한 지식이 거의 전문 상태로 들어오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네. 희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건 민간인 수준이 아닌 뭐 제대한 예비군이거나 변하사의 학교 생활 기록부입니다. 한 소설에 감명받아 나라를 지키겠다며 초등학교 고학년 때 군인이 되기로 결심한 변하사.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는 해병대 훈련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2017년 4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해 그토록 원하던 전차 조종수가 됐습니다. 전차 조종 A 성적을 받았고 참모 총장상도 받았습니다. 희수랑 똑같은 병과에 지원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떨어지고 희수만 합격을 했었어요. 희수는 원래 군인이 그렇게 군인 되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던 애인데 당연히 군대로 돌아가고 싶겠지. 군인으로 평생 살아가리라 다짐한 변하사에게 말 못한 아픔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에 거부감이 컸습니다. 거울도 보기 힘들었었고 뭐 불 끄고 아예 씻을 때도 불 끄고 씻을 정도로 군인이 되려면은 진짜 이걸 극복해야 한다 억누르고 있었던 거죠. 억누르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버틸 수 있었어요. 그 이상은 버틸 수가 없더라고요. 생물학적인 성과 자신의 진짜 성이 다르다고 느끼는 트랜스젠더였던 겁니다. 그 차이에서 오는 고통은 군 복무 중 극도로 심해졌습니다. 제때제때 치료를 못 받게 되면 그 불쾌감이 다시 상승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정신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뭐 자살이라든가 이런 빈도가 올라가고. 성전환 수술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었습니다. 진짜 생존해 보려고 살아보려고 그런 수술을 받는 겁니다. 그런 위험한 수술을 또 돈도 엄청 깨지는 그런 수술을 받으면서까지 살아보려고 이 군에서 계속 복무를 하기 위해서 저는 성별정정을 했지 그 이상의 목표는 없었습니다. 그 전에 수도병원에서 권유를 한 거예요. 성전환 수술이라는 걸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수술도 아니고 그걸 이제 권유를 했고 그 권유에 따라서 여긴 여단장까지 허가를 받았다고 나오고 있는데 부대 지휘관은 변호사의 수술을 지지해줬습니다. 읽어주시겠어요? 지금쯤 뭐 수술 시작했거나 뭐 수술 잘 마치길 바라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수술하고 회복되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주라. 너를 위해 기도할게. 성전환 수술을 무사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군단장은 수술 전에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군단장은 누구나 자란 환경과 여건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변호사를 존중하고 있네. 여단장은 수술 이후에 변호사가 사용하게 될 숙소와 휴게실까지 세심하게 챙겨줬습니다. 여단장님도 직접 저희 대대로 오셔가지고 저랑 면담도 해주시고 수술 잘 마치고 와라. 제가 다시 원하는 모습을 찾고 와서 이렇게 군생활을 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주셨고 부대에서 이렇게 뭐 수술 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챙겨주시고 그래서 부대의 배려 속에서 저는 이제 수술을 받고 변하사는 부대의 공식 허가를 받고 24일간의 휴가를 얻어 성전환 수술을 받은 것입니다. 몰래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수술 직후 병문안을 갔던 친구는 변하사의 모습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뭐 커밍아웃을 하기 전이나 하고 난 후나 다를 게 없었어요. 그냥 희수는 그냥 희수니까. 이제 수술했으니까 몸 괜찮아지면 막 다시 막 부대도 가고 뭐 영애 숙소도 뭐 어떻게 뭐 할 거고 뭐 꾸밀 거고 뭐 이렇게 얘기 다 했었어요. 기분이 좋은 상태, 행복한 상태였죠. 그냥 빨리 부대 복귀하는 날만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육군 본부가 변하사를 전역 심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소속 부대에서는 전역 심사위원회에다가 변희수하사가 계속해서 복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만큼 변희수하사의 정체성이
부대에서 복무하는 것과는 크게 상관이 없고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주변에서 확실하게 이야기해 준 것이죠. 소속 부대 지휘관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육군은 서둘러 결론을 내렸습니다. 변호사에게 군에서 나가라고 통보한 겁니다. 수술 바꾸면은 부대를 재배치시켜주겠다. 다른 전투부대로 보내주겠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인사도 못하고 이렇게 쫓겨나듯이 떠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의무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심신장애 상급 판정이 나온 것이고요. 그 결과에 따른 겁니다. 성천한 수술과는 을 고려한 것은 아닙니다. 성전환 수술을 고려한 게 아니라면 무슨 이유일까? 군인이 복무 중 장애가 생길 경우 전역시킬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음경과 고환의 문제가 생기면 장애 등급이 매겨집니다. 이 기준으로 심사해 전역이 가능한 심신장애 3급으로 판정한 겁니다. 강제 전역의 이유가 딱 하나거든요. 성기 상실을 하나죠. 딴 건 없고 딱 그거 딱 하나입니다. 성기상실. 네. 그리고 이 경우는 자신의 성 확정을 위한 치료액이란 말입니다. 치료 목적으로 이루어진 어떤 절단 행위를 그러면은 신체 장애로 볼 것이냐 그렇게 보면 어려울 거 아니에요. 기껏해 하는 게 인사관리 제도가 아니라 그 신체 등급으로 전역시켰잖아요. 남성이다 여성이다 트랜스젠더다 이런 게 아닌 거죠. 그 굉장히 비겁한 거였고 여군들도 그런 거에 분노해요. 왜냐하면 과거에 피우진 전 보훈처장 그분도 유방암 수술을 하고 유방이 없다는 이유로 전역당한 거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죠. 피우진 전 중령은 1세대 여군 헬기 조종사로 25년간의 비행 경력을 세웠습니다. 유방암 투병 중에 유방 절제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심신장애 2급 판정을 받고 2006년 군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군 생활은 어땠습니까? 임무도 다 수행하고 이제 직책을 가지고 또 수행도 했고 비행 조정도 했고 뭐 체력 측정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왔었고요. 비전 중령은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해 2년 만에 복직했습니다. 법원은 군이 복무 능력을 판단하지 않고 심신장애 판정만을 적용해 전역 처분한 것은 위법이라고 봤습니다. 여성으로서 그렇게 유방이 없으면 군복무를 할 수 없는 식으로 지금 규칙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규칙 자체가 부당한 거잖아요. 예. 변호사의 경우도 여성 성별이 전환되는 걸 떠나서 과연 이제 고환이나 음경이 없다고 해서 군복무를 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지 그건 새로운 평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 전환자가 과연 신체적인 결함이 있느냐는 겁니다. 성 전환 수술 이후에도 건강하게 체력을 유지하고 건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다고 군의관 판정이 나오면은 그건 계속하게 해줘야 된다. 임무 수행 능력과 상관없이 전역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변호사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에서 대부분 말렸지만 그녀는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 군의 차별에 맞선 겁니다. 변희수입니다. 제 조국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서 제 조국을 위해서 마음을 바치고 싶어서 네 그렇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제 조국이 이로 인해서 조금 더 옳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낸 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내가 복직이 됨으로써 어떤 사회에 줄 수 있는 메시지 그리고 사회에 줄 수 있는 용기나 어떤 역할들 불이나 남들이 힘든 경험하고 있거나 이런 것들 잘 못 지나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해 8월 변호사는 복직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9명의 변호사가 자원에 도왔습니다. 소송을 할 때 이제 기자회견 할 때 제가 옆에 있었는데 이렇게 막 떨리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워낙 어린 나이잖아요. 진짜 군대에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저는 그게 조금 강하게 느껴졌고 이런 젊은 소위 군인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눈에 보여요. 보수받는 의미로 다니는 그냥 복무하는 거나 이런 친구가 있고 변호사는 딱 처음 봤을 때
너무 열심히 하는 그런 부사관인 거예요. 그래서 좀 혹시 뭐 좀 다른 것도 생각을 해봐. 뭐 꼭 군대가 다 답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아 자기는 군대가 자기 그 저희 천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군대 돌아가서 무조건 할 거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예. 그 저는 그것도 참 지금 돌아보니 너무 안타깝네요. 예. 군과의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는 또 다른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경비들이나 이런 데를 지원을 했다가도 아 연락이 안 왔다고 하더라고요. 지원서를 넣었는데도 연락을 안 왔었고 상면을 할까라는 얘기도 했었었어요. 그냥 제가 제안도 했었던 거죠. 뭐 너 여기 와서 일하면 너 진짜 잘할 것 같아. 나보다 훨씬 더 잘할 것 같아. 면접 봤는데. 아니요, 면접 보기도 전에. 코로나19로 경기가 어려워지며 아르바이트 자리도 구하기 힘든 상황. 학력은 부사관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 경력은 군 생활이 전부인 변하사는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트랜스젠더로 이름과 얼굴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취업이 안 되는 이유는 군인이 이야기했던 바로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전 국민한테 얼굴이 알려져 있으니까 변희수 써있고 여성 써있고 뭐 경력 보면 거의 군 경력이니까 성전환, 강제전역, 군 하사 출신, 변희수 사람들이 다 아는 거겠죠.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아득바득 생계해보려고 노력했던 그 상황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계속 그렇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인데 근데 변희수 하사님이 군과 싸우면서 엄청 힘들어하시고 거의 마지막에는 정말 생활고 때문에 어려워하셨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차별과 이별시라고 하는 게 다르다는 이유로 쫓겨나고 손가락질 당하면 거기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난해 12월 희소식이 들렸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변하사의 전역 처분을 취소하라고 권고한 겁니다. 행복 추구권과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절망도 컸습니다. 삶의 전부였던 군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 높았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저희는 뭐 이건 사실상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죽으라는 얘기고. 지난 3월 3일 변희수 하사는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두드려도 대답도 없고 그래갖고 문을 저 개방을 했어요. 하니까 방 안에 이제 누워서 이제 엎드려 저기 반드시 누워갖고 이제 숨진 채 있었던 거죠. 왜 인권위의 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고 그럼 저는 변희수 하사님 같은 경우에는 뭐라 할 것 없이 군이 죽였다고 생각해요. 국가인권위원회는 변희수 하사의 전역 처분을 취소하라고 권고했는데요. 하지만 육군은 이 권고를 보시는 것처럼 무시했습니다. 군대로 돌아오려면 소송해서 이겨라. 이게 육군의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하사가 싸워야 했던 상대는 군 당국만은 아니었죠. 네, 그렇습니다. 변하사는 자기를 쫓아낸 군대 말고 인터넷 악성 댓글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그중에선 특히 왜 남자로 입대해서 여군이 되려고 하느냐 이런 시비가 많았는데요. 당사자죠. 저희는 여군들을 만나서 이들의 입장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여군 입장에서 얼마 전까지 남성이었던 사람과 어떻게 같이 씻고 자고 생활할 수 있겠냐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 사람을 무사히 우리가 하지만 전역한 여군들의 말은 좀 다릅니다. 뭐가 불편하지? 기본적으로 모여 살지 않아요.
따로 살죠. 하사 이상 간부들은 다 독신자 숙소에 살고 다 출근해서 직장 생활하다가 퇴근해서 혼자 생활하고. 변호사와 같은 간부들은 내무반 생활을 하지 않고 따로 거주한다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단체 생활이라는 건 사실 이미 부대에서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아주 뭐 불가피한 사뭐 한 3, 4주 훈련 때문에 퇴근을 못하면 그 잠깐 뭐 씻고 말고 하지. 근데 막 우르르 막 열몇 명씩 들어와가지고 샤워기 하나 두고 막 이렇게 씻진 않거든요. 그냥 뭐 먼저 씻으세요. 뭐 먼저 씻으십시오. 뭐 과장님 먼저 씻으세요. 이래가지고 순번대로 다 씻고. 게다가 2018년부터 여군의 보직 제한 규정이 사라졌고 복무 환경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남군 여군이 막사도 분리되어 있고 부대가 분리되어 있었어요. 여군 부대, 여군 지휘관. 그 여군을 칸막이 속에 가둬놨거든요. 그 안에 변이수 하사가 들어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 변이수 하사와 같은 부사관들도 어디서나 다 남군하고 똑같이 근무하게 해놨기 때문에 남녀군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변이수 하사는 말 그대로 군인으로 살게 되는 거지 여군으로 살게 된다고 인식하는 건 잘못된 인식이에요. 지금 성별 정정을 돼서 2로 법적으로 성별 정정을 마친 변호사에게 여군으로 다시 시험을 쳐서 입대하라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당연히 변호사도 알아봤습니다. 처음부터 자궁이란 난소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군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거를 규정을 찾아봐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도 전례도 없고 일단은 결정적으로 육군 규정에 따르면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의 경우 부사관으로의 임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이 현역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그냥 길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전역을 하고 설령 그 지원을 했더라도 이번엔 트랜스젠더 성전환자라는 이유로 아마 입대를 아예 막아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군복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군은 트랜스젠더의 군복무를 허용하기 위해선 충분한 합의와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런 준비가 잘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이 국방 적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있는 집단생활을 하는 군에서 그런 것을 바로 어떤 한 명이 생겼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우리가 이제 그 지금 북핵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뭐 노력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그런 어떤 병원 관리에 그렇게 많은 관심을 두어야 될 것인가. 이 산업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조금 군의 전투력에 이 저해될 수 있는 부분, 그건 당연히 이제 전투에 영향을 끼치죠. 이와 다른 의견을 가진 전직 군 장성도 있습니다. 저는 성전환 수술 이후도 계속 군 복무를 하겠다는 의지를 갖는 것을 굉장히 난 존중했어요. 용기죠. 신념이고. 그걸 왜 꺾습니까? 그 받아준다고 해서 우리 군의 결정적 전투력의 제요소가 없는데 결국 군의 전투력 기준은 사기, 군기, 단결, 숙달이라고 해요. 이 네 가지 요소인데 군 전체 뭐 사기에 크게 영향을 미친 요소도 아니고 숙달은 훈련 부분인데 그것도 뭐 큰 문제도 안 되고 군기 기강에도 문제가 안 됩니다. 트랜스젠더니까 이래서 안 된다. 트랜스젠더니까 저래서 안 된다. 군의 핵심이 전투력인데 내 전투력과는 무관한 정체성의 문제로 차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랜스젠더 군인은 변호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육군 중령이었던 할아버지 영향으로 군인을 꿈꿨던 28살 이민규 씨. 한 대학의 항공운항학과에 입학해 공군 조종 장학생으로 선발됐습니다. 2017년 공군 장교로 임관해 엄격한 비행 교육을 받으며 입문 과정도 수료했습니다. 다 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수료율이 보통 30% 잡은데 그냥 뭐 거의 자는 시간도 많이 없고 게임을 안 해도 아침부터 새벽까지 공부해야 되는 거고 점수는 거의 늘 상위권이었어요.
뭐 비행기량은 충분하니까 열심히만 하면 좋은 파일럿이 될 수 있다 뭐. 그러다 군복무 중 여성의 정체성을 뒤늦게 인식했습니다. 죽음을 떠올릴 만큼 고통이 극심해 호르몬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선후배 관계도 좀 남군으로 이어가야 되는데 더 이상 못 버티겠다라는 시점에 다가왔어요. 호르몬 치료 기록지랑 뭐 수술 기록지를 보여드렸는데 1분 정도 그냥 쭉 훑어보시고 네가 원하는 게 뭐야? 군에서는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자신을 감추거나 아니면 떠나는 것. 대위 진급을 앞두고 민규 씨는 결국 전역을 결정했습니다. 중간에는 이제 바위에 그 계란 던지는 거. 그거죠.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죠. 군 내부 분위기가 오픈돼 있지는 않으니까 그냥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그거는. 2019년 여름, 전역을 앞두고 국군 수도병원에서 우연히 만난 변희수 하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어릴 때부터 그게 좋았고 지금 이걸 하는 게 내 자신이 너무 자랑스럽다라고 말을 하더라고. 정말 힘든 길이 될 거다. 만약에 네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뭐 하면 그래도 그 친구는 이제 자기는 원하는 길이 쪽이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응원할게 하고 저는 그때 이제 나간 거죠. 변호사가 그걸 바꾸려다가 좀 그렇게 된 거였고. 군을 바꿔보겠다던 변호사는 세상을 등졌습니다. 공군 조종사가 되기 위해 약 7년을 쏟아부은 민규 씨는 꿈과 직업을 전부 잃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혼자서 막 엄청 울었죠. 충분히 뭐 남들만큼 잘할 수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제대로 발휘를 못하는 거죠. 우리와 다른 선택을 한 나라도 있습니다. 세계 21개 국가가 트랜스젠더의 군복무를 허용합니다. 미국 국방부는 2016년 트랜스젠더의 군복무를 제도적으로 보장했습니다. I'm announcing today that we're ending the ban on transgender Americans in the United States military because it's the right thing to do and it's another step in ensuring that we continue to recruit and retain the most qualified people. And good people are the key to the best military in the world. Hi. Hello. 변호사와 상황이 비슷한 미 공군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아르메스토 하사입니다. 2016년 여성으로 입대한 그는 달라진 성 정체성을 복무 중인 부대에 보고했습니다. 그 뒤 군의 의료 지원을 받으며 남군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Serving as a transgender soldier for the past two years, I want to say that we work twice as hard as our counterparts. Talking to the, I guess, to the Korean public, I think I just want to say that we're here and that we exist. And I have not made any type of hindrance to my team or my unit. We have a different perspective. We do have different experiences. And usually makes us a lot stronger than any other soldier out there. 미국도 처음부터 트랜스젠더의 군복무를 허용했던 건 아닙니다. 미국 국방부는 관련 연구를 의뢰했습니다. 2016년 트랜스젠더의 군복무가 군의 전력과 결속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연구와 토론 끝에 내린 결정이었던 겁니다. 1년도 2년으로 우리나라는 어떨까? 서욱 국방부 장관은 변하사가 전역됐던 당시에 육군 참모 총장이었습니다. 그에게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트랜스젠더 군 복무 문제와 성 전환 수술 비용 지원에 대한 연구를 시켰고 그 결과를 정책에 보니까 반영을 하던 이런 노력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국방부도 그 이후에 작년 이후에 이런 연구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는데 예.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트랜스젠더의 군복무에 대한 연구나 검토를 한 적 없다. 이제 해야겠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한 말입니다. 이 말을 한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 거죠? 이 말은 변희수 하사가 사망하고 13일 지나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변 하사의 공개 기자회견 이후 트랜스젠더 군 복무 논란이 우리 사회를 뒤흔든 지 1년이나 지난 때입니다. 정리하면 시간이 1년 넘게 흐를 동안 군은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걸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스스로 고백한 겁니다. 네, 군대가 그렇게 1년을 뭉갤 수 있었던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이런 질문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과연 군대만 트랜스젠더를 차별하고 혐오했냐는 질문입니다. 자동차 리스 업체에서 일하는 최유리 씨는 최근까지 자신의 성 정체성을 감추며 살아왔습니다. 이게 제 옷방이고요. 제 남자로서 일해야 될 때 옷들이 이제 여기 좀 있어요. 이런 게 좀 있고 제 정장들도 좀 있고. 용기 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자 직장 동료의 괴롭힘이 시작됐습니다. 나 수술하고 만지게 해줄 수 있냐? 엄청 수치심 들거든요, 그거. 아무리 내가 나체로 태어났어도 너 이런 식으로 하면 나는 우리 식구 더 이상 못 만나, 너는. 자기 아이의 정체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날 수 없어. 안 만나도 괜찮아요, 저는. 굳이 그런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너 웃고 넘어가는데 볼일 보고 집에 와서 생각하면 막 너무 괴로워요, 그렇게. 너무 괴롭고. 어릴 때부터 자신의 몸이 싫었고 그 생각을 이겨내려 운동에 전념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트랜스젠더가 설 곳은 많지 않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해야 되나. 근데 사실은 이렇게 저는 일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주어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그만두는 것 자체가 저 스스로한테 생계 위협을 하는 거라서. 좀 걱정이 많이 되긴 하죠.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도 직장을 그만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싫은가? 내가 여기 이 회사에 같이 있으면 안 되나? 그럼 내가 그만둬야겠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서 결론은 그거예요. 차라리 이럴 거면 그냥 죽어서 편해지고 싶다. 성소수자의 인권을 위해 활동했던 트랜스젠더 김기용 씨는 늘 이런 말을 해왔습니다. 당신들이 살아있으면 옆에 사람도 살아가게 되고 우리 살아내는 게 투쟁이라고. 내가 살아내지 않고 그냥 살아갈 수 있게 싸울 테니까 그때까지 제발 살아내주세요. 제발 살아달라고 호소했던 기용 씨가 지난 2월 세상을 등졌습니다. 나는 생존하면서 이 싸워 나가야겠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한순간 그렇게 떠나니까 저한테 너무 충격이죠.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 목소리를 내왔던 그는 노골적인 혐오에 시달려왔습니다. 동네 주민이 담벼락에 대놓고 기용 씨의 욕을 적기도 했습니다. 쓰신 분 집 자기 담벼락에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훼손이라고도 뭐라고 말을 못하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근데 그게 항상 지나가야만이 되는 길이었어요. 기홍 씨가 늘 지나다니던 길에 적힌 담벼락의 욕설은
모욕죄로 고소한 뒤에야 페인트로 대충 지워졌습니다. 혐오의 흔적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그런 혐오들을 많이 접했죠. 집 앞 화분에 칼이 꽂혀 있기도 했고요. 너무 불안하다, 무섭다. 나 정말 이러다가 살해당하면 어떡하지?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는 삶도 혐오도 지쳤다는 유서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음악교사였던 기영 씨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도 교단의 설날을 꿈꿨지만 끝내 그 꿈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성소수자들이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살기 힘들어가면서 아파가면서 그런 생활을 하겠어요. 그렇게 운명을 타고 난 거를 그건 병도 아니고 우리하고 다른 것뿐인데 그런 거를 좀 이해해주고 남에 있는 사람들 마음 안 아프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남들과 다르다는 것, 그 이유만으로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것 같다고 트랜스젠더 아들을 둔 부모는 말합니다. 우리 아이 방문을 아침에 열 때 가족들은 조마조마해요. 지난 밤을 잘 견뎌냈을까?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낭떠러지 끝에 늘 서 있다. 트랜스젠더들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몇 년간 지켜보는 게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취업 문제에서도 그렇고 뭐 군복무라든지 진학 문제도 그렇고 항상 자기의 정체성을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렇게만 묻는 세계 속에서 어떻게든지 자기가 살아남아야 된다는 것이 아주 사실 힘든 일이죠. 지난해 트랜스젠더 59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참여자의 85.2%가 지난 1년간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5년간 구직 활동 경험이 있는 469명 중 57.1%가 직장에 지원하는 것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지난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장애, 나이,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인권위가 시정명령도 내릴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비사법적인 절차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시정권고 내지는 시정명령을 통해서 일어난 이제 차별을 중지시키고 재발을 방지시킬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을 이제 정확하게 적시를 하고 있고요. 차별금지법 제정을 우리 국민은 반대한다! 보수 개신교는 차별금지법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19대 국회까지 차별금지법이 7번이나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되거나 철회됐습니다. 2013년 무려 51명의 의원이 참여한 차별금지법안도 발의 두 달 만에 자진 철회됐습니다. 소위 보수적인 기독교도들이 중심이 돼서 일요일 날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우리 지역에 어느 누구누구 국회의원이 이 동성애에 찬성했는데 다음에는 꼭 떨어뜨려야 됩니다. 이렇게 몇 번 하니까 그 거물 정치인이란 분들도 그냥 다 무릎을 꿇더라고요. 와, 이렇게 세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네. 잘못하면 내 표 관리에 큰 문제가 생기겠네. 난 좀 빼줘.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 둘씩 서너 씩 수십 명이 다 빠져나가고 나니까 10명이 안 되면 법안을 발의 못하거든요. 이상민 의원은 평등법 발의를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발의 전부터 이상민 의원 사무실 앞에서 매일같이 법안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넉 달 다섯 달째 하고 있거든요. 그 추운데 정말 허리가 얼어서 발이 다 그 뭐지 그 동상이 걸릴 정도로
그게 바로 창조지수를 무너뜨리는 거고. 이게 진짜 통과된다면 우리나라는 끝장이에요. 끝장. 가정도 끝장, 나라도 끝장, 다 끝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죽기 살기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상민 의원에게 보수 개신교회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의원님 사무실 앞에서 이렇게 피켓 시위하는 거. 네. 예. 혹시 좀 보셨어요? 예, 봤죠. 여러 번 봤죠. 전화도 통화하고 그러는데 문자 폭탄도 많이 받고 또 항의도 받고 그러면서 저도 맷집이 커졌어요. 제가 저 목사님들이 그러세요. 막 성경을 갖고 오시면서 성경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만 만들었는데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그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불구한데 그 사람들은 목사님이 위로하고 껴안고 또 힘들어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걸 해결해주고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들이 만들려는 평등. 이 의원은 법안의 차별금지 사유 중 성정체성을 삭제하라는 회유도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 열거 사유 중에 성지향성과 성정체성을 빼라라고 하는데 그걸 왜 빼야 되는지. 근데 빼라고 하니까 더 넣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걸 빼야 된다는 얘기는 이걸 빼서 부당한 차별을 하겠다는 사회적 인식과 풍조가 있구나. 그 조항은 반드시 넣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깨우침을 하게 됩니다.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 우리 자료들이 이렇게 차별은 실제 한다라는 거를 입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렇게 혐오와 차별로 고통받고 있다 호소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 우리 사회가 응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그러면 어떻게 응답하자는 건지 저는 그걸 꼭 묻고 싶고요. 차별금지법이 8번 발의되는 동안 국회 법안소위에서 단 한 번도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변희수 하사가 차별과 혐오에 지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게 솔직히 차별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저희는 가만히 숨어서 살아나는데 저희는 이제 세금도 내고 한 국가의 국민인데 자랑스러운 한 국가의 국민인데 왜 이렇게 숨어서 살아야 하는가? 왜 사람이 차별받아서 죽고 있는데 아직도 이 법을 망설이고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저는 당장 주변의 친구, 애인, 동료가 이렇게 죽어가는데 대체 얼마나 더 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최전방 전차 조종수로 활약했던 변희수 하사, 그리고 살아내는 것이 투쟁이라며 성소수자 인권을 위해 싸웠던 김기용 활동가 모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두 사람이 간절히 바랐던 건 그저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우리 사회의 공고한 혐오와 차별 앞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도 성별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 11조 1항입니다. 이 헌법 정신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을 만들자고 해왔지만 2007년부터 지금까지 이 법은 제정되지 못했습니다. 헌법이 표심을 넘어서지 못한 겁니다. 차별로 인해 누군가는 일자리를 잃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있다면 그 차별은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차별하지 말라는 너무나 당연한 목소리에 정부와 국회가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